지사본도 못 챙기고 날려먹으면서 뭔 자본론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자신의 아들이 낸 책이 자본론이라는 말을 들은 마르크스의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카를 마르크스는 프로이센 출신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어머니의 말처럼 실생활에서는 경제관념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세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하나로 19세기에 그가 남긴 사상은 개인적 호불호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러시아를 비롯한 동부 유럽과 중국, 쿠바 등 사회주의 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생전 거의 유럽 전역을 뜨던 가난한 방랑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일면에서 신념과 열정의 삶이었지만 그만큼 고생으로 점철되어 있었기에 그의 아내가 어떤 여자일지 궁금함을 자아내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그의 아내 예니 폰 베스트팔레는 프루시아 왕국 트리에어의 귀족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그녀는 좋은 구혼자들을 거절하고 어릴 때 친구인 4년 연하의 마르크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심장은 이성이 알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는 프랑스 격언으로 대신했습니다. 예니의 아버지가 마르크스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기에 그녀는 마르크스가 베를린 대학으로 떠나기 전에 그와 비밀리에 약혼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7년을 기다렸고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마르크스가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라인 시몬의 폐간으로 일자리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마르크스의 나이 25세, 예니의 나이 29세였습니다. 흔히 그렇듯 그들은 잠시 행복한 신혼을 보냈습니다. 예니는 철학 박사인 남편이 교수 자리를 얻기를 기대했지만 왕실은 온갖 호사를 누리고 다수 대중은 종교의 힘으로 운명을 받아들이도록 속임을 당하고 있다고 믿는 마르크스의 인식은 그곳에서 교수 자리를 얻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해 10월 프루시아 왕이 제국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 철학자를 가만두려고 하지 않자 마르크스는 임신한 예니를 데리고 프랑스 파리로 도피했습니다. 파리에서 마르크스는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을 만났고 역시 유명한 철학자인 프리드리 엥겔스와 굳건한 우정의 초석을 쌓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점점 더 사회 변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회주의자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벨기에로 옮겨야 했습니다. 마침내 브뤼셀에서 엥겔스와 집필 작업에 착수하여 그 유명한 선언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프랑스와 독일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해도 불길은 강하지 않았고 그것마저도 진압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프랑스로 또 독일로 갔지만 연이어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결국 마르크스 가족은 영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들의 경제 사정은 점점 더 열악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세 아이와 함께 영국 한 빈민가의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방문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곳에는 가구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고 흐름한 테이블 위에 원고, 책, 신문, 아이들 장난감, 바느질 바구니, 가장자리에 금이 간 컵 몇 개뿐이었습니다. 영국은 그들에게 완전히 낯선 곳이었고 마르크스는 무능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단한 시절에도 예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일수록 용기가 있어야 하고 머리를 숙이지 말아야 한다.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비행기를 타고 유럽 전역을 돌며 남편의 사상에 대한 강의를 하는 일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1850년 예니는 네 번째 아이를 임신한 채 가족을 가정부인 헬렌 디모테에게 맡기고 강의 투어를 떠났습니다. 가난한 형편의 귀족 생활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가정부를 둔히 어쩌니 하는 말이 있지만 헬렌은 임금 대신에 머물 곳을 제공받고 가족 일을 도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마르크스가 그녀를 임신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르크스가 지금까지 많은 비판을 받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이런 마르크스를 구해준 사람이 프리드리 엥겔스였습니다. 엥겔스는 자신이 그 아이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아이가 태어나자 다른 가정에 입양시켰습니다. 예니는 가정부를 위로하고 엥겔스에게 쓴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엥겔스가 이렇게 한 것은 마르크스의 가정을 구하고 적들에게 마르크스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실은 오랫동안 수면 아래에 있다가 엥겔스가 임종 시에 마르크스의 막내딸 엘리노어에게 진실을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마르크스 부부는 바닥에서 들고 일어나야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자본가들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자본주의가 그들에게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더 있었습니다. 자식들 중 셋이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둘은 어릴 때 죽었고 하나는 8살 때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엥겔스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마르크스는 아이의 관 하나 살 돈이 없는 것을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비극은 오히려 부부를 더욱더 결속시켰고 남은 세 딸에게 더욱더 애정을 쏟게 했습니다.
말년에 유산과 후원으로 한동안 안정을 찾은 시기가 있었지만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니는 점차 쇠약해졌고 1881년 간암 선고를 받고 그해 12월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를 보낸 지 2년 후인 1883년 마르크스도 저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니가 죽고 2년 후 첫째 딸 예니 캐롤린이 방광암으로 죽었습니다. 둘째 딸 예니 로라는 남편과 자살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사회 활동을 왕성하게 한 막내딸 예니 엘리노우는 43살에 자신의 연인이 여배우와 결혼하자 역시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우한 운명의 집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부족함이 없이 자란 귀족의 딸이 부와 명예를 버리고 마르크스를 택한 대가는 카를 마르크스의 아내라는 타이틀 하나를 빼면 정말 혹독했습니다. 그나마 그들에게 위안이라면 마르크스가 살아생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사상과 신념과 열정이 20세기 러시아의 변화로 이어지게 했다는 점과 예니가 마르크스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사상을 진심으로 좋아해서 결혼을 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 가난 속에서도 마르크스가 악필로 휘갈긴 원고를 다시 베끼어 적는 일을 할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